안녕하세요. 하루 한권책 소개 시간입니다. 지난주 굉장히 바빴죠. 제가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 부활절 준비 또 음악회 준비 이런 바빠서 이제 오늘 주일 오전에 일과 끝내고 오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책세권그 만편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우리 그 박완서 선생님의 쓴 글인데 2019년에 한번 읽었더라고요.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다시 재독하는데 다시 읽는데도 재밌었어요. 물론 뒷부분은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독서스쿨에 읽을 책인데 장기라 박사님 이야기죠. 할아버지 손은 약손. 그리고 요 시집인데요. 산문 시집, 박상수 시집. 현대문학의 핀, 아주 핀 시리즈 38번째, 너를 혼잣말로 두지 않을게. 이렇게 세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던 싱아. 싱아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우리 옛날에 그 찔레 먹듯이 이렇게 나물은 아니지만 먹으면 새콤한 그러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즐겨 먹었던 어린 아이들의 군것질, 자연의 군것질 그랬던 것 같아요. 싱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시골에서 흔했던 그 군것질거리가 서울로 이사 오면서 없어진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을 표현한 글이죠. 열 서너 살밖에 안된 계집 애들이 마주보고 서서 서로 중호심을 무진장 상승시켜가며 꽃 같은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르도록 사매질하는 광경을 그거야말로 구원의 여지가 없는 지옥도였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일제시대니까 물론 조선 선생님이지만 서로가 얼굴을 보고 저희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벌칙인데 상대가 상대를 향해서 뺨을 때리게 하는 거죠. 대단한 모욕이고 친한 친구들끼리 그러면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랬던 그런 그 일제 시대의 학교 다니면서의 아픔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소녀가 거기 숨은 까닭은 정신대 때문이었다. 마침 그보다 며칠 전에 딴 마을에서 우물에서 물을 깃던 소녀를 일본 순사가 정신대로 끌고 간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소녀의 부모가 동구 밖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딸을 거기다. 거기는 어디 갈립가리 속에 소녀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창으로 이렇게 쌀을 숨겼는지 보려고 확 찔렀는데 거기에 이제 숨었던 소녀가 창 끝에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감춘 사건이다. 이제 옛날에는 정신대라고 했죠. 성노예. 그 성노예. 정확한 표현은 성노예인데 이제 이그 우리 선생님이 쓴 책이 꽤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1995년에 쓰여 92년에 쓰여져서 정신대라고 표현했네요. 사람을 빼앗기는 건 먹을 걸 빼앗기는 것보다 더 무서웠고, 사람과 먹을 걸 한꺼번에 빼앗기는 세상은 보나마나 말세였다. 154페이지 나오죠. 이제 요거와 관련된 책을 쓰시죠. 그 여자네 집이라고 교과서에도 나오죠. 뭐죠? 성노예 또 문제라든지 징용 징병 문제 이런 것들이죠. 반장을 하다 인민 반장을 하다 다시 반장을 하는 위인한테까지도 이런 구박.
그러니까 시민증을 우리 집만 빼놓고 허가 내준 사건, 네, 그 사건이죠. 받아야만 했다. 258쪽이죠. 그래, 나 홀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채무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증언할 게 어찌 이 거대한 공허뿐이랴. 벌레의 시간, 좌익 우익 이념에서 피해를 본 가족들과 민중의 삶을 얘기하죠. 그 이념의 문제 때문에 엉뚱한 민중들, 민초들이 고통받았던 그런 내용이죠. 증언해야지. 그래, 난 벌레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정말 쓰게 되죠. 전체 줄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풍 박적골에서, 경기도 개풍이 어디냐면 이제 개성 그 아래쪽인데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 됐죠. 서울 저쪽. 그래서 개풍 박적골에서 풍성한 자연과 벗하며 야생의 시기를 보낸 나는 7살 때 엄마를 따라 서울로 와서 가난한 동네 현저동의 자리를 잡는다. 엄마의 대단한 교육열로 인해 주소를 속여가며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만 나에게 서울 생활은 새콤한 씽알을 먹지 못해 속이 울렁거리는 것과 같다. 광복쯤 오빠가 취직하면서 살림은 나아지지만 엄마는 자식들이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삭바느질을 계속하여 결국 서울에 집을 장만한다. 1950년 나는 서울대에 입학하지만 그해 전쟁이 발발하고 가정의 안정과 평화는 무참히 깨져버린다. 의용군으로 끌려간 오빠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고 식구들은 피난을 포기한 채 현저동의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벌레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돌아보며 나는 글을 써 이 시대를 증언하리라 생각한다.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선 선생님이 자기 자전적 이야기인데 소설이냐 아니냐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팩트에 근거한 자전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서평 정리 봅니다. 2019년에 읽었던 기억, 그러나 계속 읽으면서 처음 읽는 느낌, 마지막 부분에서야 기억이 난다. 기록이란 이렇게 중요하다. 자치센터 인문학 강의차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기억을 통한 박완서 선생님의 정기냐 또는 소설이냐의 갈림길에서 소설에 손을 들어준 문학평론가들의 평가가 조금 이채롭다. 어린 시절의 시골 풍경, 일제강점기, 6.25전쟁, 커다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연약한 민중의 삶이 어떤 비극으로 치닫는가를 정서적, 환경적으로 서술 및 고발하고 있다. 마지막에 벌레 같은 삶을 증언하겠다고 하는 사관과 같은 역사, 사관 아시죠?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적 책무에서 경건함이 느껴진다. 기록만이 살 길이다. 그것이 문학적으로 승화를 하든 사실에 의지하든지 이 적자 생존, 뭐 약간 어느 유의입니다만 적는 자 말이 살아남는다. 독자들이 인지해 주시고 생애의 흔적을 기록하고 또 기록해야 우리는 이 박완서 선생님처럼 그 속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평가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책은 할아버지에서는 약손이라는 책인데 장기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주로 썼는데 잘 쓰셨어요. 1919년 3월 1일 부흥회 가나요? 그렇단다. 오늘은 우리 조선의 부흥의회 날이란다. 그러나 아버지는 웃지 않았다. 장기려가 어린 시절에 3월 1일 3.1 독립만세운동, 그것 때문에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면서 동시에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이라기보다 좀 저항정신이 강했던 집안 같아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춘원 이강수 선생은 입원해 있는 동안 장기려의 사람됨을 보아오며 소설 하나를 구성했다. 춘원은 퇴원 후 잊을 수 없는 의사 장기려를 소설 주인공 안빈에 담아서 세상에 내놓았다.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숭고한 의사상이 바로 춘원 이강수가 본 장기려의 모습이다. 84쪽에 나오는데 장기려 선생님이 춘원 이강수 선생님을 극진해서 치료해요. 그의 이제 사람 됨됨이
돈이 아니라 의술에 그 매진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춘원이강수 선생님의 사랑이라는 소설 제목의 의사 안빈이 바로 장기려를 모델로 했다라는 얘기죠. 1950년 7월 1일 기려는 제3육군 병원을 그만두고 부산 영도에 있는 제3교회의 초라한 창고에 무료 진료소 간판을 걸었다. 보건병원 병원이고 치료비를 하나도 받지 않는 병원이 생겼다는 소문에 부산의 이곳저곳으로 퍼졌다. 전쟁 통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 돈이 없기 때문에 무료 진료소를 만들죠. 그게 바로 보건병원이고 현재 고신대 병원이죠. 자, 그리고 덴마크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최규철에 의해 68년 5월 우리나라 처음으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 700명의 중심으로 정식 발족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이다. 아마 이 부분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세상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아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 의료보험조합을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평소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의료보험을 통해서 수술받는 아주 잘 돼 있는 제도죠. 뭐 미국만 해도 뭐 손가락 골절 하나 고치는데도 뭐 5,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탁월한 제도이고 그것을 시작한 것이 바로 최규철과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거죠. 그냥 살짝 도망쳐 나가시오. 내가 밤에 문을 열어줄 테니 부족한 돈으로 병원비를 내지 못한 환자에게 장기려 박사가 그렇게 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도둑질한 친구가 장기려 박사님이 뭐 가진 게 없으니까 한복을 이제 제자들이 한복을 맞춰줬는데 한복을 훔쳐가다가 그 한복 끈 있죠. 끈을 안 가져갔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 끈까지 갖다 줘라. 그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 예, 장기려 박사님이 일대기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분이시죠.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경성의대, 서울의대 졸업하고 의사로서 부하 명예를 버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무료진료 보건병원, 의료보험을 최초로 실시한 청십자의원, 의료계에서도 많은 발자취를 당긴 위대한 삶을 보여주었다. 그 이면에 예수 제자 정신을 올곧이 실천한 글을 좀 담고 싶다. 예, 그런 분입니다. 예,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를 혼잣말로 두지 않을게 라고 박상수 젊은 시인인데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한번 서평 같은 불평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오랜만에 산문시 그렇단다. 남자 시인이지만 여성스럽고 근데 남성 여성 이거 자체가 속을 베베 꼬게 만든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라는 기획 핀으로 잡아내듯이 아주 작은 부분을 섬세하게 터치한다는 사는 게 여기저기서 툭툭 던져지면서 나온다. 부디 두 번 읽을 수 없는 이 문외한이 부질없는 글만 채운다. 나를 혼자 버려두지 말길 책이든 글이든 결국 사람이든지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이 책은 그냥 뭐랄까요 이슬 빚었듯이 한번 시적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이번 주인가 제가 이제 시를 원고를 드릴 때가 있어서 한번 감상을 했는데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시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